그 다음에 밀랍. 아까 그 벌집 있죠? 네, 네. 네, 그 밀랍. 벌집. 네, 밀랍을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밀랍, 그리고 프로폴리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진짜 간단하네.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어? 전자레인지. 네, 전자레인지. 밀랍을 녹여야 되니까요. 자, 올리브유를 4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네. 그래서 4대, 그리고 밀랍이 1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4대1. 네, 4대1. 그리고 밀랍은 1큰술.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 밀랍이 팔아요? 네, 밀랍을 팔고 있어요. 그렇죠, 밀랍. 왜냐면 요즘에 초만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아, 그래서 밀랍하고 프로폴리스 그렇죠. 넣어서 캔들 만드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릴 건데요. 네. 처음에 녹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10초씩 돌리면서 보시면 돼요. 네. 어디 있나요? 예, 주세요. 네. 네. 1분. 1분이요? 예, 1분 돌려주시면 돼요. 입술 보호제 만드시는 거잖아요. 네. 이 조합으로 딱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논문에 이거 딱 조합으로 해가지고요. 항암 치료 하는 사람들 입이 많이 헐잖아요. 네. 그래서 항암 치료 이후에 구내염한테 조합으로 했더니, 그 스테로이드 바르는 그런 그 연고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는 논문도 실제 있거든요. 이렇게 밀랍이 다 녹으면은, 네.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프로폴리스를 네. 한 작은 술 정도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잘 섞어줍니다. 네. 그럼 왜 미리 안 넣고 마지막에 넣어요? 프로폴리스? 아, 그 프로폴리스의 그 항생 성분 자체가 나중에 최소화시키려고. 아, 그렇죠. 열에. 그 열에 이제 예. 상할까 봐.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주신 다음에요. 집에서 가지고 있는 작은 크림통이나 아니면 네. 요즘에는 그 마트 같은 데서도 이런 크림통들은 많이 팔고 팔아요. 있거든요. 예, 네. 거,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부어주시면은 얘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면은 딱 굳어요. 굳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런 데다가도 립밤통에도 네, 립밤통에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참. 이제 굳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자초라고 있습니다. 소목나무 중에 자초라고 있는데 그걸 기름에다 놔두면 빨갛게 붉은색. 우러나와요. 그걸 사용하시면 빨간색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대단하신 거예요. 또 어떤 거 있어요? 네. 아, 재밌네요, 이거. 네. 근데 프로폴리스가 워낙 저도 많이 알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